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인생 70년, 예술 50년.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두 번째입니다. 제 인생에 살아온 이야기, 남기고 싶은 이야기, 추억의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가가 되고 싶은 분들, 또 그림 그리고 싶었던 분들, 또 그림쟁이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글쎄, 한 가지 직업에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은 참 어떻게 말하면 인생에 참한 가지 우물만 팠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야, 그거 춥고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그걸 밥벌이로 삼고 사냐? 어? 남들은 아파트가 몇 채고 남들은 빌딩 가가지고 월세 받아가면서 사는데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앉았으면서 그게 자랑이냐? 하지만 저는요, 욕심이 없었다기보다 욕심을 냈어도 다른 일을 섣불리 건드리지 못했어요. 쉽게 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거가 이제 그림이겠죠. 그림을 안 그리려고 사실은 운동화 장사도 하고요. 또 사실은 동대문에서 옷 장사도 해봤습니다. 도매 내는 거. 또 갤러그가 유명하던 1970년대 전자오락실도 했었습니다. 참, 과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직업을 가지고서 해봤는데 성공을 못하고, 야, 까짓거 뭐 때리치고 그림 그리지 뭐. 그림은 뭐한 달에 그래도 몇백 원 버는데 싶어가지고 참 어리석게도 고집을 피우면서 한 우물을 어쩔 수 없이 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70 중반에 다가와가지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아메리아에서 뭐월 15만 원씩 받고 그래도 일반 공무원의 3배의 월급을 받았던 추억을 이야기했죠. 거기서 한 2년 가까이 근무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월급날이 되면 그 뿌듯한 봉투. 김수형 씨, 69번 김수형 씨 하면서 그 노란 봉투에 돈을 가득히 넣어가지고 주면은 그 푸짐한 맛, 그 뜯어지는 기분. 그래, 집에 갔다가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내가 별도로 내 혼자 저축할 생각은 않고 우리 엄마한테 그냥 다 갖다 줬어요. 참 착하죠? 우리 엄마는 그거 받은 날은 그냥 최고로 기분 좋아가지고 도시락을 글쎄,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었었어요. 식당에서 뭐 라면 끓여서 주는 게 있는데 라면만 뭐 먹을 수가 있나요? 근데 도시락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두꺼운 걸 갖다고, 왜냐면 일을 하기 힘든데 얘가 얼마나 배고플까 싶어가지고 일반 도시락의 두배 가까운 그런 도시락을 싸서 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화가들이, 아이고야, 김수영 씨 배도 크네.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 엄마의 정이 담긴 도시락을 먹고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한 2년을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수출입 회사, 그림을 수출하는 회사에 임원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그림을 직접 수출해보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오,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까지 수출이 되고 수입은 얼마나 될까까지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잘하면 한 달에 3만 불. 3만 불이면 당시 엄청 큰 금액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응암동에다가,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에다가 한 60평짜리 3층짜리 건물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리를 짜가지고 화가들한테, 내 회사 차렸으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이래가지고, 글쎄, 50명 해가지고 외부까지 70명의 화가들과 연결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장이 된 거죠. 부장 겸 사장. 우리 형님이 사장 역할을 했고요. 우리 동생이 또 거기서 이제 기술 부장 비슷한 역할을 했고, 저는 미술 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출을 했는데, 아, 역시 힘들었어요. 한국인이 수입을 했었습니다. 뉴욕에서. 근데 그림을 보냈는데 첫 달, 두 달, 석 달까지는 괜찮았어요. 아, 또박또박 돈이 들었는데 거의
우리가 내가 15만 원 월급 받는다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가까이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래가지고 빌딩 올해는 사겠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웬걸, 한국인이 한국인을 가장 많이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수입업자가 똑같은 그림인데도 트집을 잡고, 크레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시원찮다 이거야. 전에 왔던 그림과 수준이 다르다. 핑계를 대면서 그림값을 깎자는 거예요. 깎는데 그것도 10%, 20%가 아니라 70%를 깎였대요.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합의 봐가지고 60% 깎아가지고 수출을 했니? 그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거를 엎었습니다. 손해를 엄청 봤어요. 불과 200만 원, 그 겨우 600만 원석달 버는 걸 거의 뭐 1000만 원 이상 꼬라박아가지고 회사를 망하고서 또그 회사 청소해 주는 데까지 힘들었어요. 바닥에 칼라가, 유화 칼라가 묻었는데 그것까지 내가 싹 지워주느라고 하는데 죽을 똥을 쌌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아미리아라는 그 수출회사에 들어가기는 참 쪽팔리고 얼굴 팔려가지고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전에 도전해보자. 기왕 이렇게 할 바에야 화가로서의 제대로 된 공인을 한번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국전에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국전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11회 때 93년도에 제가 첫 번째 입상을 했는데 80년대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계속 냈는데 떨어졌어요. 왜? 글쎄, 그거는 참이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수출 그림 그리던 사람이 수수 작품을 해가지고 상을 받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잘 익은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데 익숙해졌지만 국전이나 기타 우리 한국의 공모전은 순수함에 엿보이는 뭔가 이렇게 그 희망적인 그런 그 기술력 내지는 화풍을 찾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미술계는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들리긴 어렵겠지만 귀족들이 있습니다. 미술 귀족. 공대, 서울대, 미대 그두 개의 미술대가 당시만 해도 꽉 잡고 있었어요. 물론 뭐 다른 그 지방대도 미술대가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 홍대하고 서울대 미대 교수들이 그런 공모전에서 심사를 하는데 자기 제자들이 맞는 그림 또 자기가 가르치는 그림 스타일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서 공부를 안 하고 거의 독학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미술을 한다는 것은 좀 장님 코끼리 만들기 식이었었어요. 물론 뒤에 있는 그림처럼 순수 그림이 아니라 상업적인 그림,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는 그림을 그렸을 뿐이지 국내에 있는 그런 그 공모전의 스타일은 전혀 다른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이를테면 뭐라고 할까? 가요를 불렀다고 할까요? 근데 클래식 하는 데 가서 덤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공모전과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클래식에 가까운 그런 그 미술 조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계속 떨어지다가 11회 때 1993년도에 제가, 입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디에서 그 미술 대전을 접수를 했는가 하면은요, 과천 그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그 뒤에 가면 현대미술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현대미술관에서 접수를 받는데, 그냥 접수를 받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림을, 100호짜리를. 나는 한 개만 준비했는데, 더군다나 나는 그 비구상을 좋아했거든요. 추상화, 한마디로 말해서. 추상화를 석 달에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 접수하기 한 3일 전에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 이번부터는 두 작품씩 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작품만 보면은 그 사람의 실력을 100%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두 점을 내십시오라는 명령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글쎄 아니
100호짜리를 3개월에 한 번씩, 100호짜리가 얼마나 큰가 하면요, 162에 130.3cm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문 만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작품을 3개월에 걸쳐서 준비했는데 3일 남았는데 작품을 하나 더 그려야 되는 거예요. 환장하겠어, 환장하겠어. 그 3개월 준비한 거는요, 좀 독특하게 하기 위해서 마띠에르, 마띠에르가 뭔가 하면 질감이에요. 질감을 아주 독특하게 내기 위해서, 그냥 그 칼라로서 그 질감을 내면은, 굉장히 그 칼라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기 시골에 있는, 충주, 제가 주도읍이 고향인데, 충주시. 거기는 고향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나 꼭 필요하니까, 니네 저 동네에서 멍석 썩은 거 있지? 왜 지똥도 싸고 왜 누렇게 변한 거 한 10년 20년 된 거 있지? 낡은 거 그걸 한 멍석 반만 잘라가지고 택배로 좀 보내줄래? 이래가지고 그 멍석을 캔버스에다 붙였어요. 본드로 다 해가지고 캔버스에다 딱 붙이는데 햇빛에 말렸는데 한 3일 걸려서. 그래서 딱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칼라링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굉장한 모티브 내지는 굉장한 환상적인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조선시대의 농민들의 어떤 피눈물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거기에 막 썩은 그 뭐냐 고목 비슷한 그런 색깔을 내기도 하고 또 그 저기 녹물 있잖아요. 쇠가 녹으면 약간 붉은색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팍 썩은 그런 기분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작품을 하나 더 내리니 어떻게 해. 그래서 황급히 100호짜리를 더 샀어요. 100호짜리를 들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항상 용달차로 움직여야 돼요. 빈 거나 꽉 찬 거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저기 서울역 있는데 후암동에 집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3일 만에 그림을 그렸어요. 초상화로. 뭐 그냥 숫자 채우기지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큰 이렇게 굵은 붓으로다가 이래가지고 그렸는데 이제 그림을 드디어 이제 접수하는 날 그걸 용달차를 싣고 그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사당동을 지나서 남태령 고개를 넘으면서 용달차 아저씨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옵니다. 이 가난한 그림쟁이가 오늘 국전에 내기 위해서 작품을 두 점을 들고 지금 남태령을 넘어서 서울대공원을 지나서 지금 접수하기 위해 갑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 제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 꿈을 키워주십시오.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용달차가 그 현대 미술관 앞에 그냥 100m 이상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와, 막 용달차 운전수끼리 주차 때문에 서로 싸움 박질하고 접수하느라고 그거를 들고 막 낑낑낑낑 대면서 100m를 그걸 들고 거기 가서 접수를 했어요. 두 작품을. 그래서 또 남들이 안 보는데 껌껌한데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접수표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제목은 뭐라고 쓴 게 뭐 없어가지고 히스토리 오브 아웃사이더. 저는 인생 자체가 아웃사이더 소외자라는 강박관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소외자의 역사 이런 뜻이죠. 히스토리 오브 아웃사이더. 어떤 자격지심이겠죠 뭐. 요 소외자의 역사 이렇긴 한데 의역이 그렇고요. 직역이 그렇고 의역은 과거는 소외자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야 이런 뜻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스토리 오브 아웃사이더 1, 2 이래가지고 제목을 내가 놨는데 이틀 동안 심사를 하고 3일 만에 이제 그걸 발표를 하거든요. 꼭 한국일보에 발표를 했었어요. 당시만 해도 국전이라 그러면 도화의 그 경향에 각 신문마다 그냥 일면에 그냥 국전 대상 받은 작품 막 나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국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다. 한국 예술계에 뭐 그냥 선두주자다. 그냥 뭐 정말 금의 환영할 정도로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냥 뭐 인터뷰 기사도 싣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후암동에서 집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신문을 당시 안 봤었어요. 한국일보를. 그래서 서울역 있는데 가니까 신문을 팔잖아요.
아침 5시 마누라 몰래 아들 몰래 잘못이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봤습니다. 당시 이제 9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10월 달이었어요. 꽤 추웠어요. 한국일보 찾아가가지고 광고를 보니까 맨 밑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자 명단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됐어. 대한민국 미술대전 드디어 입선. 와, 당시 서양화가 500점이에요. 근데 150점이니까 350점이 미끄러지고 150점이 입선이 됐는데 그 안에 든 거예요.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참그 아까 얘기했지만 아웃사이더로서의 화가가 아니라 포스트 주인공으로서의 화가가 이제 드디어 남한테 명성을 내밀고 국전에도 입상한 작가가 됐습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명함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이래가지고 저 이틀 뒤에 이제 떨어진 걸 가서 찾아와야 될거 아니야. 작품 당선이 된 거는 거기서 이제 그 2주일인가 보름 동안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가라고 그러고, 떨어진 거는 심사가 끝난 3일 안에 그걸 찾아가지고 와야지 돼요. 근데 용달차 또 가야지 될거 아니에요. 그 용달차를 끌고 거기까지 가서 떨어진 작품을 내놨는데, 세상에. 아니, 3개월 동안 준비한 거를 떨어졌다고 내놓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당선된 거를, 입선된 거를 가서 보니까 3일 만에 그린 게 입선이 됐어. 거기다가 입선이라고 딱써 붙여놨더라고요. 호호호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3개월 동안 내가 라띠에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충주 촌구석에서 멍석을 갖다가 뒷돈까지 붙여가지고 일부러 본드로다 붙여가지고 그냥 뒷동차게 해가지고, 쇠가 녹은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농부 농민들의 고통 내지는 우리 서민들의 그 아픔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 떨어진 거예요. 3일 만에 이게 됐어. 놀랄 노짜예요. 제가 이제 여기 작품을 찾아서 올려보겠지만,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실은 미술적인 테크닉, 미술적인 감각을 본 거예요. 작품의 이 성격 내지는 작품의 품격 그런 걸본 거예요. 정성 들인 것만 해도 미술이 아니라 이거지. 왜? 미술은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감각적인 환상적인 모티브를 삼아가지고 캔버스에 표현하는 게 작품이 진정한 뜻이에요. 세상에 없는 형상, 세상에 없는 칼라, 세상에 없는 구도, 세상에 없는 느낌을 캔버스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발랐는데 그게 됐어. 그러니까 야, 너는 그림에 소질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그냥 개판 세 발, 네 발, 발로 그렸구나 하는 것도 미술적인 끼로 봐준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엄청 감동스럽고 기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편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 3편은 이제 진정한 화가로서의 제대로 된 활동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